지금 제런트 집에 톱을 빌리러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제런트한테 톱 빌리러 빌려가지고 가려고 지금 제런트 집에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톱을 지금 지인님 집에서 빌려가지고 왔고요. 지금 좋은 하시기를 여기에 오일을 발라주래요. 오일을 발라주려는데 저는 쿠킹오일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거를 발라드린다 그래서 터치하기 전에 일단 쿠킹오일부터 먼저 발라줄게요. 지인님이 쓰는 거랑 똑같은 오일 이거를 키친 타올에 조금 적셔서 이렇게 해서 발라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으카군요. 일단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텃밭에 해가 지금이 한 2시 반 정도 됐는데요. 잠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위쪽에 나무 여기 있는 나무랑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가지가 햇빛을 가려서 텃밭에 해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두 개를 잘라주려고 지인님 집에 가서 톱을 빌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얘랑 그리고 저기 여기 쟤랑 그렇게 한번 잘라보려고요. 나무를 다 쳐서 해가 이렇게 지금 잘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내내 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냥 나무 작게 자르고 큰 가지 잘라서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 좀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임시 방편으로 잠시만요. 이렇게 여기 꺾어지 해놨어요. 밖에 안 보이게끔 수선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 잘라낸 가지로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 심어놨답니다. 힘 별로 안 들이고 큰 나뭇가지를 두 개를 잘라냈어요.